아침 오후 가족 모두 화이팅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연꽃 사진과 함께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긴 하시지만 또 정치권에서도요. 아, 좀 막말 퍼레이드가 있어서 속이 상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자유의것도 필요하겠지만 막말로 가면 뭐 정당한 비난 비판조차도 괜히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3914번님 대구에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출석은 더디지만 항상 듣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미령님을 조각하죠. 소박한 물체입니다.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그냥 끝까지만 읽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기운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오후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 자, 오늘은요. 퀴즈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저 궁금한 거 여쭙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내겠습니다.